안녕하세요, 장PD입니다. 오늘은 선생님께 노래를 배울 때 소리를 올려라, 내려라, 앞으로 꺼내라, 당겨라, 너무 어렵죠? 이런 것들을 한방 해결할 수 있는 이것 하나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바로 그 비법은 손동작입니다. 자, 이 손동작은 어떻게 알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고 오히려 아주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요. 자, 노래할 때 이 손동작이 무조건 모든 상황에서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손을 막 흔들면서 불러야 도움이 되겠죠. 근데 하지만 그렇지 않죠. 오히려 차분하게 몰입해야 되는 상황에서 손을 불필요하게 많이 움직인다면 경직되고 굉장히 분산되고 좋지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아주 도움이 되는 손동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손동작은 바로 다섯 가지입니다. 자, 이 다섯 가지 손동작을 제가 상황별로 박재정의 헤어지자 말해요라는 노래로 그 손동작과 함께 노래를 불러드리면서 이게 왜 필요한가? 그게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이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동작입니다. 이 동작은 노래를 부를 때 고개를 나도 모르게 앞으로 밀거나 아니면 소리를 좀 쳐서 시작하는 습관이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동작인데요. 예를 들면 헤어지자고 말하려 이런 식으로 호흡이 다 빠져나가거나 헤어지자고 말하려는 고개를 밀면서 부는 습관이 있는 분들은 간단합니다. 앞에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고 아래턱을 손으로 잡고 그리고 오른손에 마이크를 쥐고 아래턱이 나오는 것을 왼손으로 제어하면서 부르시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아래턱을 잡고 불렀을 때 소리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헤어지자고 말하려 오늘. 자, 이렇게 고개를 내밀고 부르는 분들이 왜 아래턱을 잡고 넣으면 어깨를 펴고 가슴을 펴고 턱을 잡아주면서 밀지 않고 불러야 소리가 좋아지냐면 사람의 발성이라는 것 자체가 내 몸이 일자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횡격막의 압력을 성대가 받아주면서 울림이 만들어지는 건데 이 몸 자체가 꺾이게 되면 예를 들면 빨대가 꺾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꺾인 빨대에 의해서 압력이 연결이 제대로 될 수가 없겠죠. 그만큼 압력의 손실이 일어나니까 그 압력의 손실을 막기 위해 몸을 펴주는 겁니다. 고개가 나오지만 않아도 압력을 그대로 연결할 수 있는 거죠. 내 울림 자체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아래턱을 잡고 당겨줌으로 인해서 그 손실도를 좀 막고 부셔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손동작은 호흡이 뜨고 중심이 잘 안 잡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손동작입니다. 그댈 먼저 헤어지자 말해요. 너무 이렇게 날리면서 부르는 분들, 힘있게 되고 싶은데 힘있게 잘 안 되시는 분들에게, 그리고 중심을 잘 내리고 싶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손동작입니다. 바로 가슴 위에 손을 올리는 겁니다. 가슴 위에 손을 이렇게 얹으시고, 쉽죠? 그리고 오른손으로 마이크 잡고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댈 먼저 헤어지자 말해요. 자, 이렇게 가슴에 손을 올리면 왜 중심이 잡히느냐? 가슴에 손을 이렇게 올리게 되면 가슴의 울림, 쉽게 말하면 흉성의 울림을 자연스럽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노래를 부르게 되면 노래에 집중을 하다 보니 이 가슴의 울림을 가져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신경을 쓰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슴에 손을 올리는 행위만으로 울림을 느낄 수가 있는데 그 울림을 노래 부를 때 무의식적으로도 가져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 이 가슴에 손을 올리는 겁니다. 그 흉성을 그대로 가져가니까 중심도 훨씬 잘 잡히는 거죠. 자, 도움이 되는 손동작 세 번째는 목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 분들, 무의식적으로 목에 힘이 그냥 계속 들어가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손동작입니다. 목에 힘이 들어가는 분들은 노래를 이렇게 부르겠죠. 그댈 먼저 해야지 이런 식으로 부를 겁니다. 자, 목에 힘이 들어간다는 것은 호흡의 압력에 의한 성대 접촉만으로 노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후두 외근, 목의 주변의 근육들이 짓눌러서 소리가 나게 되는 거죠. 그게 목에 힘을 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분들은 생각보다 간단한 방법으로 목에 힘을 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왼손으로 목을 이렇게 감싸는 겁니다. 이 목을 감싼 상태에서 오른손을 그대로 노래를 불러보는 거예요. 그댈 먼저 헤어지자 말해요. 이런 식으로 부르는 겁니다. 자, 이 왼손으로 목을 감싸고 노래를 하게 되면 왜 목에 힘이 빠지느냐? 후두 외근, 아까 말씀드렸던 불필요한 근육으로 짓눌러서 소리내는 근육이 후두 외근이었죠. 손을 대고 노래를 하게 되면 불필요하게 힘이 들어가는 것을 손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힘을 뺄 수 있게 되는 거죠. 노래를 할 때 내가 힘이 들어가는지 힘이 안 들어가는지를 느끼지 못하다 보니까 이 손이 그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왼손을 이용해서 목을 감싸고 노래를 하게 되면 이 손이 해주는 역할 때문에 여러분들은 목에 힘을 의식하지 않고 목에 힘을 뺄 수 있게 됩니다. 자, 도움이 되는 손동작 네 번째는 소리 위치가 떨어지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손동작입니다.
소리 위치가 떨어진다는 것은 너무 입으로만, 구강으로만 호흡이 다 빠진다는 거겠죠. 그대 먼저 헤어지자 말해요. 상대적으로 좀 눌리게 되고 입으로만 빠지게 되다 보니까 듣기가 좋지 않죠. 자, 이렇게 구강으로만 호흡이 빠지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손 동작은 바로 이겁니다. 그럼 이렇게 손을 이용해서 광대에 손을 올리고 노래하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여드릴게요. 그댈 먼저 헤어지자 말해요. 광대에 손을 올리고 노래하면 소리가 좀 달라지는 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광대에 손을 올리고 노래하게 되면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내가 손을 댄 위치의 위쪽, 쉽게 말하면 이쪽이 입인 거죠. 이쪽이 입이라는 생각으로 소리 위치를 변화를 주게 됩니다. 이 엄지손가락 밑으로는 입이 없고 엄지손가락 위쪽으로는 입이다 라는 생각으로 소리가 그대로 따라오게 됩니다. 자, 도움이 되는 손동작 다섯 번째는 소리 위치를 올려서 고음을 냈는데 그 고음을 더 단단하게 내고 싶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손동작입니다. 고음을 더 단단하게 내는 손동작은 바로 이겁니다. 자, 고음에서 소리가 단단해지는 원리는 성대를 당겨주는 것, 소리 위치가 뒤쪽으로 당겨지는 것인데요. 우리가 노래를 할 때는 그런 것들을 의식해서 컨트롤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다 보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제스처를 통해서 성대가 당겨지는 것을 이미지화, 무의식적으로 성대를 당기는 것을 의도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대가 당겨지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제스처를 통해서 당겨진 고음을 더 단단하게 내고 싶은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한 추가 동작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겨진 고음을 더 단단하게 내기 위해서는 후두를 내려주는 행위가 필요한데요. 가슴을 펴고 턱을 당겨주는 행위와 함께 성대를 당겨주는 행위를 같이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잠시라도 이 행복을 더 당기고 더 후두를 내려서 더 높은 고음에서도 소리를 표현할 수 있는데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시라도 이 행복을 느껴서 고마웠다고. 자, 모든 구간에서 손을 무조건 너무 당긴다고 해서 좋은 소리가 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소리를 만들기 위해서 적절하게 당겨보면서 어느 정도의 질감의 소리가 좋은지 확인하시면서 연습하시면 아주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헤어지자고 말하려, 헤어지자고 말하려, 오늘 헤어지자고 말하려, 오늘 헤어지자고 말하려, 오늘 그댈 먼저 헤어지자 말해요. 그댈 먼저 헤어지자 말해요. 그댈 먼저 헤어지자 말해요. 그댈 먼저 헤어지자 말해요. 그댈 먼저 헤어지. 그댈 먼저 헤어지. 그댈 먼저 헤어지자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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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라도 이 행복을, 잠시라도 이 행복을 느껴서 고마웠다고. 자, 여러분, 오늘 알려드린 손동작 다섯 가지 잘 보셨나요? 이 다섯 가지 손동작을 충분히 연습하시면 아주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 손동작을 활용하지 않아도 아까 보여드린 소리 위치들을 자유롭게 활용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되겠죠. 오늘 배운 손동작을 활용하셔서 내가 원하는 소리 위치와 내가 원하는 소리 질감을 자유롭게 활용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자, 오늘 보신 영상에 있어서 더 알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자기 노래를 피드백 받아보고 싶으시거나 저랑 직접 만나서 1:1 코칭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본문 하단의 오픈 채팅방을 통해 편안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소리 안 바뀔 것 같죠? 반드시 바뀌어요. 다 바뀝니다. 안 바뀐다고요? 바로 댓글 다십시오. 바뀌지 않는 당신을 바꾸고 싶은 남자, 창PD였습니다.